누구나 자기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살아야 좋은 사람, 이렇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 있죠. 서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갈등이 이해로 바뀔 수 있을 때 건강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가치를 처방하고 싶고 건강을 창작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언제든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하는 한의사 이혁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에 나는 나의 방을 갖고 싶어라고 도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죠.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게 뭐야? 왜? 누구나가 방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마루 같은 곳에서 다 같이 살면서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부장 빼놓고요. 그런 시절에 나도 방 줘. 그리고 먹고 살 만한 작은 돈만 있다면은 나는 내 세상을 살고 싶어. 이런 거를 절실하게 외치려는 강연 원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강연 모음집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는 여성 작가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작가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서는 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학자 집안에서 잘 키워졌다는 그런 주위의 부러움들도 있었지만 개인사를 볼 때는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일상에서 받고 있는 본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우울함을 겪고 끝내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까지 있었죠. 여성으로서의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여성이건 남성이건 어린이건 늙은이건 누구나가 다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은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호소했던 소설가죠. 바로 그 소설가가 딴 거 필요 없다. 나는 약간의 용돈과 내 글을 쓸 수 있는 방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방은 뭘까요? 바로 글 쓰는 자기 방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오싱젠이라는 소설가가 또 있습니다. 가오싱젠은 2000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가오싱젠의 그 주제는 도망과 자유입니다. 도망을 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입히는 옷들, 명예라는 옷, 아니면은 뭐 재산이라는 옷, 직업이라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 바로 자기만의 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가 있다면 혹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명예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체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 샤워를 하듯이 들렀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서 그 명예나 돈이나 뭐 지위를 잠시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를 제외한 많은 것들에서는 때가 되면은 홀로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그 사람이 가오싱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오싱젠은 재미있게도 영산, 영혼의 산이라고 국내에는 번역이 됐는데 소설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너는 납니다. 나는 뭐했어, 뭐했어 라는 얘기를 그 사람은 너는 뭐했어, 너는 뭐했지 라고 해서 내가 너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나와 너를 잃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마치 버지니아 울프가 나는 나의 방을 가질 거라고 했었을 때의 나와 가오싱젠이 얘기하는 나는 너에게 뭔가를 다 하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했을 때의 그 너는 같은 나이자 같은 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을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고 왜 뺏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얘기한 감독이 있어요. 바로 켄 로치 감독이에요.
켄 로치 감독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방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내 방 하나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거를 매우 매우 힘들게 지켜내는 그 다니엘 블레이크를 하나하나 일상에서 다 그 사람을 찍어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걸리고, 돈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인터넷을 못하면은 연금을 또 받을 수가 없거나 다른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별것도 아닌 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국가라는 제도가 개인을 어떤 식으로 자기만의 방을 지켜주질 못하고 빼앗고 있는지를 영화에서는 잔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야. 그걸 씁니다.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한편의 일기 같기도 한 그 자기 이름 하나 쓰는 게 그렇게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켄 로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버지니아 울프, 가오 싱젠 또는 켄 로치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그저 내 이름 하나 외치고 싶은 그런 작은 외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나는 누구야? 나는 이 혁재야? 이 얘기 하나도 참 말하기 힘든 시대에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다니엘 블레이크는 나를 외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국가주의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의 커다란 사생활의 아주 일부가 공적인 국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국가가 더 거대하고 그 안에 속해진 개인이 너무너무 작은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은 거기에서는 자기만의 방은 없이 자기만의 감옥들만 있게 되겠죠. 한 번쯤 여러분들도 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나는 누구다라고 외치면서 그 외침이 스스로의 합의로 국가를 건설하고 그 건설된 국가가 국가답게 갈 수 있도록 훨씬 더 개인이 국가보다 크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쓰면 좋겠다 하는 말로 가름을 해봅니다. 개인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프라이빗한 영역, 사적인 영역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겁니다. 이 키워진 그 커다란 영역에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공적인 도움을 위해서 나의 사적인 영역의 일부를 기꺼이 공적인 영역으로 떼어주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개인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서로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교환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만의 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의 그 커다란 그 공간에서 작은 일부로서 국가에게 띄워준다, 이런 어떤 마음의 스케일, 몸의 움직임, 그리고 서로 간에 나누게 되는 커뮤니티 센스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스토리가 건강을 창작하는 스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